통화 한 주간의 구정 소식을 전해드리는 동래구 구정 뉴스 주간 동래입니다. 세차게 퍼부었던 장마전선은 지나가고 매미 울음소리와 함께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여러분은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럼 지난 주 우리 동래구에는 어떠한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 함께 알아보시죠.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관 6주년을 맞아 지난 20일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7년 개관 이후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보육도시 동래구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교직원 교육 및 상담, 보육 컨설팅 등 육아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날 기념식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과보고와 함께 직원, 어린이집, 부모님들에 대한 유공자 표창식도 있었습니다.